네, 2024년도 군무원 면접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와우에듀에서 면접을 담당하고 있는 장세론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대비 특강이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 특강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겠죠. 저는 현재 12년째 이제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아나운서 겸쇼호스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어, 아나운서가 왜 면접을 그것도 군무원 면접을 가르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제 기본 아, 소개이고 저는 사실 군무원 면접을 올해로 7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었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내가 정말 특화할 수 있는 수업이 무엇이 있을까 에 맞춰서 저희 와우레듀의 군무원 면접 특강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자기 PR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그 어떤 수업보다 최고로 잘 알려드릴 수 있다.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 직업이 저를 알리는 또는 쇼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물건을 구매자가 구매를 할수 있게끔 현혹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도 중요하고 이 물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걸 면접으로 돌아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면접위원에게 정말 뽑히고 싶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 PR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훈련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군무원 면접을 한번 파악을 해 볼게요. 군무원 면접은 우선 여러분들의 필기 합격 숫자를 봤을 때 대체적으로 1.5배수 이내입니다. 1.1배수에서 1.3배수인 직렬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위원은 군무원과 교수, 군인으로 구성된 3에서 5인인데요. 이 군인의 경우에도 대령급의 인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정말 후임으로써 보실 수도 있고 이군 조직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면접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이라고 안내는 되어 있지만 저희는 보통 이 면접 시간을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어떤 직렬의 경우에는 음 어떤 직렬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순 없겠지만 어떤 직렬의 경우에는 5분 만에 끝난 직렬도 있었어요. 또는 답변을 빨리빨리 하지 못해서 계속 질문은 받았지만. 질문의 개수에 비해서 빨리 나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장의 상황에 따라서 면접 조회 분위기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0분에서 15분 정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접 질문은 뭐 인성, 국가관, 공직관, 직렬 전문성 관련된 질문들이 나오는데 어, 저는 특히나 뭐 다른 면접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군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인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국가관 중요합니다. 제가 써놓은 순서대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왜 인성이 가장 중요한지는 하나하나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군무원 면접 질문들은 대체적으로 기출 질문 내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터디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 스터디로 준비하실 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은 전년도 경향. 또는 올해 초에 있었던 경력 경체에서 나왔던 질문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또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시면서 이런 온라인 강의를 같이 들으시는 걸좀 추천을 드려요. 단답일 경우에도 사실 군무원 면접은 꼬리 질문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질문의 개수는 많이 받았는데 내가 되게 10분보다 빨리 나왔는데 라고 체감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면접 조마다 위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질문 편차가 굉장히 커져요 예를 들어 차량 전차직의 경우에는 어떤 조는 10개의 질문 중에 8개가 전공 질문이었던 조도 있었고요 어떤 조는 10개 중에 1개만 전공 질문을 했던 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내가 만약에 8개의 전공 질문 받는 조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나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시죠? 여덟 개 전공 질문을 받았을 때그 중에서 두 개, 세 개밖에 대답을 못 하셨어도 붙으신 분이 있고요. 전공 질문 하나 두개 받아서 나머지는 대답 잘해놓고 그두 개만 못한 것 같은데도 떨어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뭐 답변을 잘했다 못했다 이걸로 합격의 당락을 어, 결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성향에 따라서 편차가 크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밑에 써놓은 거는 방금 같이 설명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부 기술직의 경우에는 전공질문이 좀 많이 나온 때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7급 공채의 경우에는 추가 발표문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현장에서 15분 정도 검토할 시간을 주고요. 여러분께서 한 5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지만, 요거는 좀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어, 공통적으로 마스터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사실 7급보다 9급으로 이 데뷔 특강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 있어서 일단은 추가 발표문에 대해서는 마스터키를 좀 준비를 해두셨다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라고 팁만 어,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무원 면접 빈출 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왜 빈출 질문을 살펴보냐면, 앞에서도 제가 약간 가이드로 군무원 질문은 기출에서 많이 나온다고 과로로 빈출이라고 써놨습니다. 매년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저는 보통 이제 저희가 모의 면접을 할 때, 아, 저희 수업에는 모의 면접이 있습니다. 저와 만나는 모의 면접이 있는데, 모의 면접을 할때 3개년 작년 2023년, 2022년, 2021년에 나왔던 후기들 그리고 그 동안의 빈출 질문들을 제 나름대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며 빠른 시간 동안 많은 질문들 그리고 많은 빈출들을 대비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빈출 질문이 대부분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군무원 면접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 빈출 질문만 잘 파악을 해도 여러분께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걸 좀몇 가지 가지고 와 봤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인성, 경험을 살펴보는 질문들에는 자기 소개가 있겠고요. 지원 동기가 있습니다. 자기 소개를 지원 동기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걱정하시는 게 그럼 지원 동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면접관들은 이미 들은 내용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자기소개가 지원동기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럼 지원동기는 물어보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직렬 업무 내용. 내가 통신직에 지원을 했는데 군수직에 지원을 했는데 이 직렬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알고는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많은 업무들 중에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업무는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통해서 나를 파악하려고 하는 질문들도 받을 수 있고요. 직렬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 자, 우리 국방 개혁에 따라서 이제 군무원은 이군 조직의 전문성을 갖고 발 전을 하기 군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원들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전문가라고 볼수 있는데 이 직렬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물어봅니다. 이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다른 질문으로 돌려서 돌려서 이 사람이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하니까 꼭 질문 내용에서 이 부분을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물어보는데 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직접적으로 어, 들이 받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 언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라고 했을 때, 아, 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제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 받습니다. 땡이라는 거예요. 왜 땡이에요? 내가 스트레스 언제 받는지 물어봐서 내가 대답을 했는데 왜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어 그냥 어떤 지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상사로 만날 사람, 내가 몸담을 조직에서 내 선임으로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건데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거에서 짜증을 쉽게 내고 이런 거에서 화를 쉽게 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아이 사람 좀 깐깐할 것 같은데, 아이 사람 좀 고지식할 것 같은데, 아이 사람 좀 보통 아닐 것 같은데 뽑고 싶을까요? 안 뽑고 싶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대비하는 방법도 저희가 수업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어, 상황형 인성 질문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몇 가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떤 식으로든 많이 나오는 게 갈등 상황 해결 방법이에요. 요거는 제가 진짜 별표하고 점 다섯 개. 별표 다섯 개짜리라고 중요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갈등 상황은 정말 다양하게. 정말 다양하게 갈등 상황을 쪼개가지고 여러분들께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장점이 발휘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단점이 그대로 보일 수가 있어요. 회피형인지, 중재형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말리는 형인지, 이런 부분들. 내가 평소에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들을 쪼개어서 물어보는 질문들에서도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실제 경험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근데 만약에 그 실제 경험이 내가 주체인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내가 주체인 경우를 이미 끝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해결됐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그러면 내가 살짝 빠져서 내가 아니라 A랑 B를 내가 중재시켜 봤던 경험으로 바꾸셔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근데 이 부당하다라는 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이 질문 텍스트에서만 봤을 때는, 근데 보통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드는 첫 생각을 먼저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수업을 해보면. 그래서, 아,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라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부당한 지시가 불법적인 지시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꼭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지시를 계속적으로 내릴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문장을 그러나 계속해서 부당하게 지시를 내리신다면 그때는 이렇게까지 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대처 방안. 우리 위의 내용이랑 비슷하겠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매뉴얼이 없는 일을 부여받았을 때자 우리는 이제 대부분 구급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고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군조직에서 군무원으로서 생활하시는 게 처음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매뉴얼이 없는 일을 부여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아닌 답변만 먼저 알려 드릴게요. 동료나 상사께 가서 여쭤봅니다. 땡입니다. 그 부분이 1번으로 나오면 땡이에요. 아니에요. 매뉴얼이 없는 일을 부여받았을 때, 내가 최대한 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적극성, 여러분들의 적극성 왜 그래야지만 직렬의 전문가로서의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의 꿀팁이 있는데, 그거는 수업 때 공개하겠습니다. 자 격오직근무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랑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게 격오직근무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이미 겨고지에 가있어. 내가 이미 겨고지 근무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부터 얼굴에 모든 표정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겨고지 근무에 대한 질문인 거지. 여러분을 합격시키면 겨고지 근무 괜찮다고 했어? 그럼 이 사람 괜찮다고 했으니까 바로 저기 겨고지로 보내. 이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으로 합격 비법을 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우선은 평가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셔 있는 내용일 거고 많이 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군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예의품행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수우미양가 로 여러분을 평가하게 되고요. 1점부터 5점까지. 그래서 총 5문항에 합산된 점수가 15점 이상일 때 합격 기준을 갖게 됩니다. 떨어지는 기준도 있겠죠.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2개 이상의 평정 요소를 1점으로 평정했을 경우 예를 들어 어, 다 대답을 잘했어요. 그런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가 이 사람은 좀안돼 있는 것 같다. 4명 중에 2명 또는 3명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를 가르주는데 이게 2명 또는 3명이에요. 이 경우에는 나머지가 굉장히 우수해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라 거죠. 또는 정말 다 대답을 잘했는데 전문지식이 너무 부족해요. 이 사람이 직렬해서 그냥 뭐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면서 전문지식 및 응용 능력을 두 분이 가르줍니다. 이 경우에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아까 순서대로 봤을 때 전문지식 및 응용 능력 어디에 있었죠 제일 마지막에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것들이 준비가 되면 사실 따라오는 점수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나의 요소에 과반수가 가를 평정하는 경우를 제가 방금 설명을 했다면 두개 이상의 평정 요소를 가로 평정하는 경우 앞서서도 한번 보여드렸죠 가와 나에 또는 다와 라에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가 두개 이상의 평정 요소를 가라고 평정을 하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인 이유가 필기 50 플러스 면접 50 해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을 시키기 때문에 15점이 넘었다고 해서 모두가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 합격 기준을 어, 우리가 이제 퍼센트로 좀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 퍼센트로 보통은 내리는데 우수한 점수인 분들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한 18점에서 23점 사이, 22점 사이에 분포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23점 이상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렇게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 개, 개별적으로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가 생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점 이상 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고득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합격 방법이라고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먼저 꼽아라. 그렇다고 한다면 예의품행 성실성을 뽑습니다. 앞에서 약간 제가 연기를 좀 가미해서 보여드렸죠. 이 사람이 내 후임으로 들어왔어요. 내가 이 사람의 상사가 될 건데 너무 고지식해요. 너무 깐깐해요. 너무 부정적이에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이 분은 이 점수가 좋게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는데 공격적으로 얘기해요. 예의가 없다라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부여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자꾸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있다면 사실 앞서서 말한 불합격 기준에서 나머지가 다 우수하지만 떨어질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이라 항목이에요. 나머지는 우수하지만 아, 이 사람은 같이 하기에는 우리 조직에 맞지 않는 인재입니다 라고 평가를 해서 떨어뜨리기 가장 쉬운 면접위원의 입장에서 마음을 맞추기가 가장 쉬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실제로도 뭐 우리 직렬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직렬에서도 아주아주 아주 우수해요 필기 점수도 굉장히 고득점자예요 이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떨어지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중요한 걸 얘기를 해 보자면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저는 이 부분. 근데 사실 여러분께서 이 예의도 갖추고 있고 품행도 갖추고 있고 저는 저의 장점은 성실하다는 점입니다라고 어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정신 자세 점수는 따라와요. 왜냐면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잡혀 있다. 어? 이 사람은 우리 후임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군무원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 따라오는 점수가 바로 이 가점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조금만 노력하시면 고득점을 할수 있는 항목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에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이두 가지. 의지력 발전 가능성 왜 창의력은 제가 뺐을까요 사실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일을 창의적으로 해결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실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데비 특강 듣고 계시는 분들 다 생각하고 계세요 창의적으로 어어저 역시도 그래요 창의적으로 일을 해본 경험 내가 있었나? 그 질문을 안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점수 평가가 잘 되게끔 여러분께서 계속 어필을 해주셔야 되는데 발전 가능성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직렬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어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혹시나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도 의지 있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 우 이상 또는 미 이상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미는 사실 저는 좋은 점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합격 기준점인 거지 이거는 좋은 점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 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가 중요하지 않느냐 절대 아니죠. 나머지 두 개에서 점수가 낮아서 떨어지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희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은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이 점수는 최소한 미 이상 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 선생님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알려드릴 거니까 그대로 준비하셔서 면접장에서 말씀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문 지식 및 응용 능력을 행여나 내가 10개 중에 8개를 받았는데 다못 외워서 한두개 정도밖에 대답을 못 했어요. 나머지 점수가 수 우의 편차 평정이돼 있는데 요거 대답 못 했다고 떨어뜨릴까요? 절대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초임 군무원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이 사람은 얼마든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빨리 이거 우리 그 전문 직렬 질문 외워야 되는데, 아, 이거 빨리 조사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다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나를 피하를 잘할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마스터 해 놓으신 다음에 넘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 마스터 한다고 몇 날, 며칠 이것만 잡고 계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시간이 금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가이드를 알려드리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수업을 들으시면 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면접위원은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떨어뜨릴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합격 인원을 만 5배수, 3배수 이렇게 했겠죠. 우리는 1.1배수에서 1.5배수 이내로 뽑기 때문에 정말 허수 이 사람은. 다 괜찮은데 아 후임으로 들어오면 좀 불편할 것 같아 하는 그 허수를 뽑기 위해서 허수를 걸러내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거지 떨어뜨리기 위한 질문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면접위원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일하고 싶은 후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 와우에듀 군무원 면접 수업의 장점을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 데뷔 특강을 보시면서 등록을 하시겠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인성과 전공 등 빈출 질문 대비를 통해서 단시간 사실 저희가 발표하고 2주 안에 면접 보시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시간이 짧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빨리 보니까 점수를 좀더 후하게 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단시간 면접 준비가 가능한 알짜배기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 답변은 물론 여러분들이 걸어 들어가는 모습. 앉아 있는 모습, 여러분들의 뭐 복장, 외모, 모든 부분들이 다 품행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이미지까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압박 면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진짜 수업 들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압박 면접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실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모의면접과 꼼꼼한 피드백인데요. 어, 사실 동영상 강의는 여러분들이 배속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번만 듣고 안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분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기에는 아무래도 일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가 모의면접을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소수와 저 이렇게 해서 다대 1로 만나게 되는데요. 어, 여러 명이 이 모임 면접을 하게 되면 나한테 할당되는 시간이 너무 적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없게끔 모든 분들께 다 다른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단기간 빠르게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정보들을 모임 면접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와우에듀에서 이 선생님을 믿고 나는 합격의 길로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빠르게 모의면접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한계가 있고 사람은 많이 있고 저는 한 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자기소개서 첨삭도 선착순 마감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두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아 일단은 선택하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모의 면접의 경우에는 정말 저희의 모든 후기에서 보실 수 있을 만큼 저희 그 와우에도 페이지 아, 광고 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 있을 텐데 정말 꼼꼼한 피드백으로.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모임 면접, 제가 지금 이만큼 강조했으면 얼마나 어 자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수업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군무원 면접은 와우에듀와 함께 해주세요.